지금 이제 나의 곱창이 오 똑같이 52분이네. 씨 개빡쳐. 네. 그만 봐. 자, 이 백도 백도. 자, 여러분 치즈 순대 곱창이에요. 개 많네. 아, 좋지. 자, 나 술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. 오? 술 잘 들어가는데? 순대. 맛나네. 나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밥을 먹는 건지 술을 먹방 하는 건지를 모르겠대. 이 딸기 우유를 옛날에 그 먹으면 가슴 커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이걸 엄청 먹었어. 좀 먹지 그랬냐고 했는데 많이 먹었어. 존나 많이 먹었어 이 새끼야. 목구멍에 토가 나올 정도로까지 처먹었어 임마. 뭘 니네 효과를 왜 봐. 먹었는데 학교에서 급식 때 흰우유 주잖아요. 흰우유 주는데 나는 거기다가 제티까지 다 먹었어. 초코맛 제티를 좋아했는데 커지고 싶어갖고 제티 막 딸기만 넣어서 타먹고. 아유 이거 왜 주는 거야. 먹지도 않는데. 나 술 잘 먹어서 별로 빨리 안 취해. 식후금을 난 좋아해. 맞아요. 근데 그니까 막 헐 막 너무 나 지금 막 그렇다? 막 어머 어떡하지? 나 진짜 완전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진짜 순진했는데 야한 것도 잘 모르고. 그때 걔가 나한테 그 영상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말안 해줬나? 내가 중학교 1학년 때그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놀지.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고 다 같이 갔어. 여자들끼리서 5명에서 A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. 근데 TV를 트는 거야. 근데 비밀번호를 치는 거야. 나는 TV를 보는데 왜 비밀번호를 쳐? 라고 말했더니 아 기다려보래. 내가 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어. 딱 이렇게 있었어. 딱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러고 있었어. 근데 친구가 야동을 튼 거야. 그래서 내가 야 야동을 왜 틀어 막 이러고서 난 안 봐 이러고서 이렇게 덮었어. 그런 다음에 친구들이 여기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러고 닫았어. 야한 얘기 나오니까 기분이 없던 것 뿐이지 취하지 않았는데? 우비! 땡큐. 인형님이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는 이유는 술이 아니라 안주를 먹기 위해 가시는 거군요. 맞아. 빨리 마시고 개된 후 태풍이랑 대화해보자. 여기가 동엽신 댐다고 세리는 색드립 치는 스트리머 방송 맞나요? 드박스 보고 와서요.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제가 언제 색드립을 쳤어요? 오늘은 이제 끝났어. 영업시간. 어 딸기 먹으니까 막 가슴이 커지는 느낌. 너네들은 내가 맨날 게임할 때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그러는 거 같지? 그렇지 않아. 나는 식구금을 좋아한다. 제가 언제 색드립을 쳤어요? 너는 아직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. 뭔가 야한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느낌? 야한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. 막 야한 얘기라고 해서 야한 얘기를 하나? 그러면 대체 무슨 얘긴지 알아? 야, 너 그거 알아? 뭔데? 야, 그 이번에 탑2에 야한 거 나왔대. 좀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라고 하면 밖에 좀 나가고 남자들 좀 만나고 하래. 그래서 나갔더니 돈만 쓰더라. 남자는 개뿔 씨발 다 친구 존나 개씨 배품만 되고. 사람한테 돈 쓸 바에 게임에 현질을 해라. 캐릭터는 날 배신하지 않으니. 땡큐. 솔직히 여기서 야한 거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양심껏 손들어봐. 아니 솔직히 말해봐. 야한 거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말하라고. 어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? 이것 봐. 그냥 속은 그냥 검은잡잡 해가지고 그냥 어?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. 아 난 진짜 야한 거 안 좋아하는 척 하고 싶어. 나도 순수한 척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. 야한 거만 하면 이 꼬리부터 올라가는데.
근데 진짜 약간 성교육 같은 거 해볼까 유튜브로? 쥐뿔도 모르다니. 야 이론으로 하는 거 임파스터야. 이인영님 동생분은 이인영님이 맨날 어릴 적 우리 왕자소를 말하고 다니는 걸 알까? 맞아.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었지.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내 동생이랑 나랑 맨날 이렇게 거실에 누워있으면 맨날 엄마랑 아빠가 우리 딸은 공주지 하면서 이렇게 머리 만져줘. 내 동생이 우리 아들은 왕자지. 영상 끝났다! 그런데 있잖아요.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흥! 그렇다면 별수 없지.